최근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본격적인 복귀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현장은 1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논란 전 그는 컨설팅 콘텐츠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멘토로 자리 잡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채널A의 서민과부의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자영업 전문가로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한 인물로 다가왔었죠. 그러나 그의 성공에는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은현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매각 대금과 관련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특정 포털 사이트에 카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은현장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은퇴를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6월 은현장은 여러 의혹과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며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 사람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면 죽을 때까지 비난과 비판을 당하는 사회가 문제라며 이러한 마녀사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은현장의 이러한 발언은 자영업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은퇴 선언 두 달 만에 은현장은 다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9일 은현장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성호신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 라며 자신을 저격하고 있는 유튜버 성호신을 고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앞으로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라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논란과 관련된 법적 결과와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공유하겠다 라고 밝히며 투명한 대응을 약속했죠. 은현장은 복귀 소식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계획도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9월 15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매주 일요일 장사의 신 골목식당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그의 팬들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그의 영상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촬영이라 긴장했지만 현장에서 반겨준 사람들 덕분에 재미있게 촬영을 마쳤다라며 앞으로의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며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끝으로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의 연속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면 목마른지 알지?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논란이 많긴 했지만 사실 은현장의 컨설팅은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복귀 환영합니다. 이렇게 금방 복귀하는 게 맞나요? 아직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온다니 기대되네요. 그의 솔루션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은퇴한다고 했으면서 다시 복귀하는 건 좀 추하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아닌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은현장의 복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